야, 반갑습니다. 아, 오늘 제 방송 보려고 또 이렇게 앞에 한 분이 앉아 계시는데, 우리 박민수 위원님, 박민수 예비위원님이죠? 예. 오늘 몇 번째 수업이었어요? 세 번째요. 아, 세 번째 수업이었어요? 네. 세 번째? 예. 벌써? 예. 와, 진도 팍팍 나가네요, 그죠? 어떻게 수업 받으실만 해요? 재밌습니다. 재밌죠? 네. 재밌는데 조금은 어렵죠, 그죠? 자, 좀, 범 뛰시는 것도 있는 것 같을 정도로 어렵습니다. 근데 어쨌든 시험 잘 보시고 계시더라고 보니까. 하여튼 화이팅 하시고요. 제가 열렬히 응원해 드릴 거니까 화이팅 하십시오. 네. 자, 이제 방송 들어갈 거고요. 자, 우리 위원님들 그리고 팬님들 한 주간 어떻게 잘 지내셨죠? 저는 한주 동안 잘 지냈습니다. 벌써 우리 매니저님 팍팍 들어오네. 팍팍 팍팍. 예, 네, 좋습니다. 자, 오늘 방송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와, 2월 13일이에요. 2019년도가 이렇게 빨리 지나서 2월달이 됐는데 2월달도 벌써 13일이 됐습니다. 와, 이뭐 날짜가 팍팍 갑니다. 그냥 아주. 그죠? 우리 박민수 위원님 혹시 잘하시는 거 뭐가 있어요? 잘하는 거요? 컴퓨터? 컴퓨터? 컴퓨터 잘해요? 굿! 컴퓨터 잘하면, 우리 조수천 의원님 계셔요. 저와 같이 일하는 아, 예. 인천지부 부지 부장님. 조수천 의원님 블로그하고 카페 운영 굉장히 잘해요. 블로그 지금 정책자금 관련해서 블로그 탁 치면 조수천 의원이 최상단에 떠요. 그러니까 컴퓨터 잘하면 그거 잘 배워가지고 블로그 운영 한번 하죠. 예. 그리고 방송도 하시고 싶다면서요. 아, 예. 그럼 방송 맞습니다. 오늘 제가 하는 방송 잘 보시고, 본 수업 다 끝나면 방송 한번 하죠. 네. 자, 들어가겠습니다. 자, 정책자금 고수가 되는 108가지 전략. 벌써 30번째 전략이 됐습니다. 30번째 전략. 와. 제가 첫 번째 전략, 스페어 타이어 전략 한 지가 불과 얼마 안된것 같았는데 벌써 30번째 전략이 됐네요. 와, 대단하다. 진짜. 제가 생각해도 대단합니다. 자, 오늘 30번째 전략, 브렉다운 전략입니다. 브렉다운 전략. 자, 우리가 자녀에게 용돈을 줄 때도 어디에 얼마가 필요한지 확인하는 부모님들처럼 정부에서 기업이 신제품 개발을 하는데 필요한 정부 지원금을 줄 때에도 어디에 얼마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구체적인 계획을 알고자 합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진도 나가시죠? 팍팍! 네, 나갑니다. 팍팍! 자, 막연하고 두리뭉실하게 어디에 얼마가 들어간다고 말한다면 이러한 예산 편성 역시 사업 평가에 포함되는데 결코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디에 얼마가 소요되는지 그 계획이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합니다. 재료비에 1억 원이 소요된다면 1천만 원짜리 재료비 10건만 기재하면 금방 1억 원을 채울 수는 있지만 이러한 예산 편성은 구체성이 없어서 비록 기술성과 사업성 점수가 좋아서 과제에 선정된다 하더라도 최종 예산 심의 조정위원회에서 비극과 참극에 가까운 예산 삭감이 단행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고 했죠, 제가? 잘 채우라고 했나요? 자, 이렇게 단편적으로 이렇게 기재를 하면 예산 삭감이 단행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알려드릴게요. 자, 즉, 30분만 더 성의를 갖고 예산을 좀더 구체화했더라면 이런 참변은 면할 수 있었을 것을 이 30분을 신중히 투자하지 못해서 순식간에 눈앞에서 3천만 원, 3억 원이 날아가는 참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재료비는 물론 제작비 항목을 기재할 때한 품목당 금액을 500에서 600만 원에 맞추고 동일한 금액이 두번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만일 2년 차도 이상의 단연차 과제에서는 1년 차도 항목과 동일하게 작성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1차 년도와 2차 년도를 그렇죠. 다르게 네네, 맞습니다. 오, 잘 아시네. 네. 이렇게, 촘촘하게 예산 소요 계획을 해서 삭감의 칼날을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즉, 빈틈과 구멍이 없어야 과다 예산이라는 명목하에 예산 삭감의 칼질과 난도질을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개별 품목당 금액을 품목당 500에서 600만 원내 금액을 잘게 나누고 같은 금액이 두번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을 편성하는 전략을 우리 코테라 한국기술개발협회에서는 브렉다운 전략이라고 명명합니다. 우리 박민수 위원님 이해하셨나요? 네. 우리 박민수 어사 방문 박민수 박문수 아니, 비슷해요 그죠? 사천영재 중에 사천연계 중에 있습니다, 아 박문수가. 있으시죠 그죠? 분명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자 브렉다운 전략 오늘 30번째 전략인데 이렇게 사업비 작성할 때도 이런 전략을 가지고 작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네. 자 도움이 됐겠죠 오늘? 자 다음 시간에는 제가 과제 평가를 대비함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변별 포인트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변별 포인트 전략. 다음 시간에는 제가 요거를 가지고 말씀드릴 거고요. 오늘은 브렉다운 전략. 브렉다운 전략이 어떤 거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한 번만. 500만 원, 600만 원 내의 금액으로 잘게 나누고 아, 네. 1차 년도와 2차 년도를 오. 다르게 구성하는. 와. 대박이다. 완전 머리 너무 좋은데? 야, 대단하십니다. 야, 멋지다. 1등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참, 오늘 회장 되셨다면서요. 46기? 아, 46기 회장입니까?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으? 별풍당당님 별풍선을 28개나? 감사합니다. 한 번에 28개를 날려주셨습니까, 지금? 아이고야.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우리 별풍당당님께서 박민수 회장님 짱! 하고 날려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야, 근데 박민수 회장님 대박이네요. 머리가 좋으신가? 이게 원래 두상이 크신 분들이 머리가 아, 그런 좋더라고요. 게 많죠. 그런 게 많아? 잠깐 이쪽으로 와서 얼굴 한번 보여드릴까요, 우리? 들은 게 많은지 어떤지 자 한번 뒤에 가니까 두상이 안커 보이잖아 그죠? 제가 더 큰데 하여튼 이렇게 생기신 우리 박민수 회장님 46기 회장님 되신 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앞으로 열심히 하실 각오 돼 있죠? 네. 네, 열심히 하시고 좋았습니다. 네, 다음 테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짜자잔 네 금주의 정책 자금 2019년도 창업성장 기술개발 사업 지난주에는 제가 구매조건부 신제품 기술개발 사업을 안내해드렸는데 이번 주에는 창업성장 기술개발 사업 디딤돌 창업과제 여성 창업 소셜벤처 과제 포함 이 과제에 대해서 제가 짚어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지금 2월달 되니까 과제들이 지금 계속 공고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과제 시즌이에요. 자, 2019년도 창업성장 기술개발 사업 중 디딤돌 창업과제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19년 1월 31일 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해가지고 이렇게 과제가 공고됐습니다. 자, 사업 개요. 사업 목적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업 목적은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창업기업의 R&D 지원을 통해서 성장 촉진 및 여성 창업기업 등의 지원으로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가 사업 목적입니다. 지원 규모는 758억 원, 제1차 예산은 300억 원, 250개 과제 내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차, 3차, 4차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1차가 이제 2월에 300억 정도로 250개 과제가 이제 진행 계획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각 차수별 별도 공고 예정이며 총 지원 규모 내에서 차수별 지원 규모가 변동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변동 가능하고요. 자, 정부 출연금
지연 기준 및 기술료 징수 기준. 여기 이제 기술료 징수 기준이 살짝 바뀌었고요. 정부 출연금 지연 및 민간 부담금, 현금 부담금은 안 바뀌었습니다. 정부 출연금 총 사업비의 80% 1년에 1.5억 원 이내에서 지원하고, 민간 부담금 총 사업비의 20% 이상 로 하는데, 5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이거 배우셨나요? 아직 안 아직 안 배우셨죠? 봤어요. 우리가 이제 해 구매 조건부 신제품 기술 개발은 뭐 2년에 5억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외우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제품 창구지라고 이렇게 외우면 외워지는데, 그건 이제 오늘 방송 끝나고 제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예.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창업 성장 기술 개발 과제는 1년에 1억 5천. 요거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리고 기술료 징수 기준은 납부 대상 최종 평가 완료 과제의 주관 기관으로서 연구 개발 결과물을 소유하고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 기관. 납부 방식은 주관 기관은 경상 기술료, 매출 기반 약정 기술료 방식으로 기술료를 전문 기관에 납부해야 하며, 세부 사항은 과제 협약 당시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사업 기술료 관련 규제 관리 규정에 따라서 징수를 합니다. 신청 개요 잠깐 볼게요. 신청 개요. 신청 자격은 창업 후 7년 이하인 기업. 이게 창업 성장 기술 개발 과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창업 후 7년 이내 기업만 해당이 됩니다. 자, 창업 및 업력 산정 기준은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제2조의 규정 적용을 하고, 과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여성 참여 소셜 벤처 과제는 상기 기준을 충족하면서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해가지고, 아래 기준이 뭔가 한번 볼게요. 아래 기준은 여성 기업은 여성 기업으로 신규 채용하였거나 채용 예정인 여성 창업 기업 1인 이상 정규직 해당 R&D 과제 수행 조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경력 단절 여성 신규 채용 기업, 여성 예비 창업 팀 이렇게 이제 여성 참여 과제가 있고, 소셜 벤처 과제는 기술 보증 기금이 운영 중인 소셜 벤처 가치 평가 센터를 통해서 소셜 벤처 확인을 받은 기업. 이게 이제 새롭게 추가가 된 겁니다. 소셜 벤처 과제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고 있고요. 신청 자격 등의 검토 확인을 해보려면, 우리가 이제 검증 서류나 경단녀, 경력 단절녀, 김치녀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또자 지원 후보 과제로 선정된 이후 신청 결격 사유가 확인된 경우에는 선정 평가의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재처리됩니다. 그리고 협약 대상 과제로 선정되어서 협약이 진행된 이후라도 지연 제외 사항 등 결격 사유가 확인된 경우는 협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연 제외 및 협약 해약 처리도 됩니다. 자, 전문 기관은 중소기업 경영 현황표를 토대로 서명 검토 및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 요청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 관리 시스템 SM테크 이 사이트 혹시 아세요? 이 사이트 들어가서 온라인으로 입력 제출된 중소기업 경영 현황표 및 증빙 서류가 상이한 경우 지연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연 제외 사항 이제 말씀드렸는데, 주관기관의 신청 자격을 검토한 결과 해당되지 않는 경우, 지원 목적 및 공고 내용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기개발 또는 기지연 여부 이럴 경우, 그다음에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및각 기관의 대표자, 과제 책임자 등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으로 수행한 과제에 대해서 접수 마감일 현재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 실적 입력,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 이런 의무사항들이 있는데, 이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이런 경우 지연 제 대상이 됩니다. 의무사항 불이행을 최초 평가 개시일 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답니다. 예외로 하고, 의무사항 불이행 확인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던 SM테크 들어가서 과제 수행, 제재 조회, 중기 R&D 사업, 제재 조회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및각 기관의 대표자, 가재 책임자, 이분들의 참여 제한 확인하는 방법도 똑같은 방법으로 확인하면 됩니다. SM테크 들어가서 제재 조회하고 국가과학기술 지식정보서비스에서 과제 관리, 제재 정보 조회하면 됩니다. 이렇게 사항을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및각 기관의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단 아래의 가부터 나까지 해당하는 경우에도 법원의 회생 인가를 받는 경우는 예입니다. 자, 기업의 부도, 휴폐업, 그다음에 국세, 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 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이런 경우도 참여 불가한데, 법원의 회생 인가를 받는 경우는 예외로 한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게 애초에 없는 게더 유리할 거예요. 그죠? 그리고 부채 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 최근 결산 기준 자본 전액 잠식인 경우가 예인데, 사실은 우리 협회에서는 부채 비율이 300% 이상인 경우에는 위험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300% 이내로 맞추라고 일단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한 500%까지는 가능성은 있기는 있어요. 자, 지원 조건. R&D 바우처 제도 적용을 조건으로 기술 개발을 지원해주는 그런 조건도 있고요. 자,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에 대해서 또 말씀드릴게요. 신청 기간이 2019년 접수 기간이 2019년 2월 14일부터 2월 28일까지 돼 있는데, 요 밑에 이제 바로 밑에 써 있긴 해요. 접수 마감일 이래는 전산 폭주로 인해서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2, 3일 전에 온라인 신청 완료 요망 돼 있잖아요. 이런 요망 사항들 있잖아요. 우리가 반드시 지켜주는 게 좋습니다. 접수 마감일에는 문제가 생기면 낭패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리 접수 마감일 2, 3일 전에 신청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자, 그리고 과제 접수 마감일 16시, 아니 18시 정각에 접수가 마감되니 신청 접수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18시 이전에 과제 번호를 부여받은 과제에 한해서 같은 날 20시까지 제출 대상 서류의 추가 업로드, 보완 등이 허용되나 18시 이후 새롭게 접속해서 신청 및 제출 절차를 시작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이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근데 우리 협회는 사전에 이런 걸 방지를 하고 있습니다. 미리 접수할 수 있도록 코칭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게 아시면 될것 같고요. 자, 신청 방법은 중소기업 기술 개발 사업 종합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하는데, 우리가 회원 가입을 하고 로그인하고 과제 신청하고 지원 사업에 대해서 온라인 내용 입력 및 사업 계획서를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신청 서류를 아까 계속 말씀드린 SM테크, 정보마당, 알림마당, R&D 사업 공고, 2019년 창업성장 기술개발 디딤돌 창업과제 접수 공고에 들어가셔서 진행을 하면 되는데, 접수 완료 후에 다시 수정할 경우 제출하기를 클릭한 후에 제출 확인 필요, 이렇게 누르시면 됩니다. 저는 이거 실제로 해봤어요. 잘 진행되는데, 어쨌든 이런 플로우로 진행을 하면 되는데, 우리가 여기에 공인인증서도 발급을 받아야 됩니다. 기업의 공인인증서, 그리고 과제 책임자의 공인인증서도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이제 과제 책임자가 대표님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자, 그리고 온라인 신청 절차 및 접수 요령 2단계, 아까는 이제 1단계였는데 2단계 사업계획서 파트 1, 이거는 온라인으로 직접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협회에서는 이 파트 1 양식을 별도로 기업에 전달을 해드려서 그 파트 1 양식을 작성한 걸 저희들이 검수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서 파트 2, 이거 역시도 저희가 검수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 파트 1은 직접 입력을 하는 거고, 파트 2부터 나머지 서류들은 문서 작성 및 파일을 업로드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모든 과정들을 저희가 컨설팅 해주고 코칭을 해드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쉽게 당황하지 않고 접수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저희가 이제
접수할 수 있도록 코칭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접수증 출력을 해서, 그 접수증 출력된 거를 우리 이제 멘티기업 메뉴에다가 올려주면, 우리 협회, 솔루션 전문위원단들이 보고, 우리 협회님도 보시게 될수 있습니다. 이런 플로우로 진행이 됩니다. 자, 그리고, 과제 평가 및 신청 절차는, 온라인 서면 평가 3월에 진행됩니다. 3월에. 네. 우리가 아까 2월 28일까지 신청이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서면 평가는 3월에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업계획서의 충실성 등 그런 부분들을 이제 중점으로 보면서 서면 평가를 실시한 후에 우선순위에 따라서 대면 평가 추천 과제가 선정이 됩니다. 그리고 대면 평가가 3월에서 4월. 그리고 온라인 서면 평가 통과 과제에 대해서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을 구성합니다. 이거 역시. 그래서 사업 계획의 내용과 과제 책임자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리고 이제 현장 조사. 대면 평가에서 60점 이상의 과제 중 현장 조사 대상 과제의 신청 자격, 기술 개발 및 사업화 역량, 과제 중국성, 사업비 계상 등을 조사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될 건데, 지형 과제 선정은 5월 달에 이제 선정이 돼서, 현장 조사 및 대면 평가 결과와 지원 예상 규모, 정책 방향, 종합 평점 등을 고려해서 지원 과제 및 정부 출연금을 확정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 공고, 온라인 접수, 서면 평가, 대면 평가, 현장 조사, 선정 결과 보고, 선정 결과 통보, 협약 자금 지원, 과제 관리, 최종 점검, 최종 평가, 사후 관리. 요게 이제 우리가 과제의 플로우, 추진 절차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신청 시 유의사항. 사업에 참여하는 자, 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이사, 과제 책임자 등은 채무 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그리고 그다음에 신용 구비 서류 중 사업 계획서는 기업의 서류 작성 부담 완화를 위해서 부득이 작성 분량을 15페이지 내로 제한했고 사업비 비목별 소요 명세서는 온라인 서면 평가 통과 후 제출합니다. 창업 과제는 A는 내역 사업 B, C, D 내에서 연간 최대 3회 신청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창업 성장 기술 개발 과제 진행합니다. 이렇게 이제 창업성장기술개발과제 아시면 될것 같고요. 이 과제가 드디어 진행이 되면서 지금 많은 기업들이 신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멘티 기업들 굉장히 많이 지금 준비하고 아마 초안 검수가 이번 주에 진행이 될 거고 최종 검수가 다음 주 정도에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바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창업성장 기술개발 사업을 도표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테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뿅! 자, 아까 말씀드린 거를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정리해 드리는 겁니다. 창업이 뭔지는 아실 거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창업기업에 대한 연구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기 위해서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창업기업의 R&D 지원을 통해서 기술 창업 활성화 및 창업기업의 성장 촉진을 위해서 이 창업성장 기술개발 사업이 진행이 됐습니다. 별풍당당님 별풍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막 쏟아 부어주시네요. 그냥 막. 퍼주시고 계시네, 퍼주시고 계셔요. 감사합니다. 자, 아까 신청 지원 제외사항에 대해서 다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주간기관의 자격 등을 검토해서 해당하지 않거나 지원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뭐, 부채 비율 1000% 이상의 경우, 이런 경우 되게 위험하고 안 되니까, 미리 사전에 이런 것들을 우리 전문위원들이 코칭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검수가 됩니다, 저희는. 네. 신청 제한 사유 역시도 우리가 사전에 다 검수가 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추진 절차도가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 사업 공고, 과제 신청, 온라인 서면 평가, 대면 평가, 현장 평가, 과제 선정, 협약 및 자금 지원, 그 다음에 최종 평가인데, 이게 이제 매년 초에 사업 공고가 됩니다. 매년 초에 사업 공고가, 됩니다. 그래서 과제 선정 이제 과제 신청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smtech.or.kr을 통해서 신청을 하면 되고요.
자, 온라인 서면 평가 역시 이제 우리가 접수된 사업 계획서의 충실성, 기술성, 사업비 구성의 적정성 등을 중심으로 이제 서면 평가를 합니다. 아까 다 말씀드렸던 내용 도식화해서 한번 보여드리는 거예요. 대면 평가. 대면 평가도 매번 과제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중소벤처기업부 과제는 5명이 하는데 이렇게 U자 형태로 해서 저 앞에 위원장님이 계시고 양 사이드에 두 분씩 해서 이렇게 5분 때로는 이제 그것보다 더 많은 인원들 과제 비용에 따라서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합니다. 대면 평가. 그리고 현장 조사하게 되고 과제 선정이 되고 협약금이 이제 우리 우리가 먼저 기업이 민간 부담금을 먼저 통장을 만들어서 입금을 하면 주관기관에서 이제 협약금이 입금이 되고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 평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사업 완료 후에 최종 보고서 제출을 하는데 최종 점검 및 최종 평가 실시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창업 성장 기술 개발 과제 사업이 종료가 되게 됩니다. 자, 다음 테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짜자잔. 자, 금주의 탑3. 금주의 탑3. 지난주에 제가 이제 할리우드 배우들 뭐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할리우드 부자 커플 탑10. 부자 커플. 제가 자꾸 요즘 부자가 되고 싶은가 봐요. 계속 부자들이나 돈 많은 사람들 뭐 이런 분들만 계속 골라서 제가 이제 방송하게 되는데 저도 조만간 이제 부자 되겠죠, 그죠? 자, 1위는 멕시코 출신의 할리우드 배우 셀마 헤이엑과 그 남편 프랑스와 앙리 피노 부부입니다. 이 부부의 재산은 무려 140억 달러에 이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16조 원. 16조 상상해 가십니까? 16조 원이 넘는 상상하기조차 힘든 액수입니다. 셀마 헤이에게 아무리 봉급을 많이 받는 유명한 할리우드 배우라고 하지만 이들 부부의 어마무시한 자산은 큰 성공을 거둔 프랑스인 남편 프랑스 앙리 피노의 재력에 기인한 것입니다. 프랑스와 앙리 피노의 캐링 그룹은 입생노랑 보테카 베네타, 알렉산더 맥퀸, 발렌시아가, 스텔라 맥카트니 등의 명품 브랜드를 보유한 글로벌 기업입니다. 혹시 이런 내용 혹시 알고 계셨나요? 아유, 처음 들었어요. 처음 들었죠? 재밌죠? 새로운 소식들 이런 거 접할 때 이런 것도 있구나. 그리고 이분들은 16조 원을 번다.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죠? 마누라도 명품, 마누라도 명품. 야, 너도 명품, 나도 명품, 저도 명품이에요. 자, 2위 한번 볼까요? 2위. 자, 2위는 이거는 또 이제 남편이 명품이네요. 이는 스티븐 스필버그와 케이트 캡쇼로 이 부부의 총 자산은 35억 달러, 하나 약 4조 932억 원으로 평가됩니다. 영화 역사상으로도 현재 영화계에서도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그죠? 영화감독 스티븐 스필버그와 인디아나 존스에서 그의 마음을 훔쳐 아내가 된 배우, 케이트 캡쇼. 이 부부는 명성만큼이나 할리우드에서도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커플 중에 하나로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남편도 명품, 마누라도 명품, 다 명품이네, 그죠? 우리 박민수 의원님도 이제 명품이 되셔야죠. 아, 저 명품입니다. 아, 아, 명품입니까? 예. 어우, 자신감 좋다. 자, 3위. 3위는 총 자산 110이란다. 11억 5천만 달러. 약 하나 1조 3,400억 원 정도. 자넷 잭슨 아세요? 자넷 잭슨? 모르세요? 들어봤을 거예요, 아마. 자넷 잭슨은 2012년 카타르의 사업가 이샴 알마나라는 사람과 결혼했습니다. 아, 저는 외국 애들 이름 이렇게 하기가 되게 어렵네. 응? 발음이 되게 어려워. 이사할 마나라는 사람과 결혼했다고 하네요. 그는 만수르 같은 중동 갑부는 아니며 엄청난 비즈니스 감각을 갖춘 자수성가형 사업가. 재산 규모에 따라 마누라의 헐 그런가요?
그런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자, 그는 만수르 같은 중동 가문을 아니며 엄청난 비즈니스 감각을 갖춘 자수성가형 사업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재산 규모에 따라 마누라의 가슴 크기가 다르네요가 맞기도 한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맞나요? 한번 볼까요? 다시? 가슴이 좀 크네요. 오, 진짜네. 야, 눈썰미 대박이다. 제일 크죠? 아, 아니에요? 그런가요? 봐봐요. 어쩔 줄 몰라 하시네. 되게 좋아하네. 하여튼 카타르에서 잉글랜드로 이주해서 사업 감각을 익혔고 그 다음에 미국으로 건너가 여러 분야에 손을 대서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잔액 잭슨 역시 하루아침에 돈을 다 잃는다 해도 투어 한 방이면 다시 비상할 수 있는 파워를 가진 가수죠. 재산이 가슴에 있나요? 그러면 우리가 가슴 수술을 해야 되겠네. 그지 않을까요? 가슴이 뿌듯하다 보니 재산이 뿌듯하네요. 가슴이 뿌듯하다 보니 재산이 뿌듯한가요? 보셨죠, 아까? 보니까 좀 그렇긴 해요, 근데. 그죠? 어디 뭐 사이 한번 볼까? 점점 좀 작아졌나? 아니야, 그래도 다 가슴은 뿌듯한 것 같아, 그죠? 4위는 제이지와 비욘세. 비욘세도 뿌듯해요, 가슴이. 총 자산은 무려 10억 8천만 달러. 하나 약 1조 2천억 정도 되네요. 그죠? 1조 2천억으로 현재 자산으로도 헐리우드 유명 스타 최고 부자 상위권이지만 앞으로도 돈을 더 모을 잠재성이 가장 높은 커플이기도 합니다. 제이지는 손을 안 미치는 곳이 없다고 하네요. 비욘세는 공연 한 번에 수천만 달러씩 벌고 있죠. 뿌듯해, 가슴이. 좋습니다. 가슴 수술 해야 되겠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면 네, 하면 좋을 것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뭐, 별풍선. I love you. 감사합니다. 한 번에 19개 쏟아주셨는데, 이 시점에서 그러면 보답을 한번 해줘야지. 배트맨! 어이구야. 이 옷이 꽉 끼니까 배트맨도 어렵네요. 어쨌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5위. 5위는 축구 스타, 데이비드 베컴. 와, 베컴. 참, 베컴 잘생겼죠, 그죠? 아우, 최고지, 뭐. 훌륭하죠. 최고지, 뭐, 최고. 영화배우, 웬만한 영화배우보다 더 잘생겼죠, 그죠? 베컴과 영원한 스파이스 걸스 언니, 빅토리아 베컴 부부입니다. 총 자산은 9억 달러, 하나 약 1조 525억 원에 이를 정도로 어마어마합니다. 베컴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9시즌을 뛰고 미국에서 축구 선수 생활을 마감했고 선수 생활의 인기를 등에 업고 광고 등에서 많은 수입을 올렸죠. 비틀즈 이래 가장 유명한 영국 그룹이라는 소리를 들었던 스파이스 걸스의 빅토리아 베컴도 가수 시절에 벌었던 돈과 패션 사업으로 엄청난 매출을 올린 덕에 9억 달러라는 자산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대박이다, 그죠? 그냥 축구 하나 잘하고 노래 하나 잘해가지고 1조를 버는 움직이는 중소기업, 중견기업이네, 1조면, 그죠? 대박이네, 완전히. 이 우리나라 같이 작은 나라에서는 이렇게 활동한다고 1조씩 벌수 없을 것 같아, 그죠? 역시 아메리카로 가든지 잉글랜드로 가든지 그죠? 그래야 될것 같네요. 어쨌든 대단합니다. 헐리우드 부자 커플 탑10 이 정도로 마치고요. 5위가 이제 베컴하고 스파이스 걸스 빅토리아 베컴인데 야, 거의 다 1조 수준이네. 1조. 조 수준이에요. 조 단위. 저는 한 2천억만 벌려고 했는데 갑자기 조호가 땡기네, 이제. 그래서 우리 그 조수천 의원 이름이 거꾸로 하면 수천조예요. 조수천, 수천조. 대박이죠, 그죠? 수천조. 갑자기 수천조 의원님이 보고 싶네요. 자, 다음 테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짜자잔. 광고 시간이 됐습니다. 광고 들어가기 전에 혹시 우리 예비위원님은 정책자금송 들어본 적 있어요?
아니요, 못 들어봤습니다. 오늘 제가 그럼 처음 들려드릴게요. 처음으로 정책 자금 송. 사실 이거는 한잔 빨고 약도 좀 먹고 이래야 되는데 항상 안 먹고 맨정신에 하고 하다 보니까 조금 엇박자가 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제 노래니까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잘 봐주시고 재밌으면 박수도 한번 쳐주세요. 네. 자, 정책자금송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하나, 둘, 셋, 넷. 자금을 드립니다. 아, 여러분께 드립니다. 삼태기로 퍼드립니다. 에루와둥실, 두둥실. 말잘 듣는 기업에게 자금을 듬뿍 전해주고, 잘 따라오는 기업에게 더 많은 자금을 전해주죠. 에루와둥실 코테라 아 두리두리둥실 정실미 아싸 잘 넘어간다. 아 박수 쳐주시고 좋네요. 그죠? 네. 어때요? 노래 괜찮아요? 팍 들어오는데요. 팍 들어요? 자금은 그냥 팍팍 드리는 거지요. 네 이거 꼭 여기서 나중에 제 방송 볼때 한번씩 따라 해주세요. 네. 좋습니다. 자, 2019년도 제3차 기업 R&D 지도사 및 실무자 양성 교육이 2019년 3월 11일부터 4월 5일까지 접수 기간은 금일부터 2019년 3월 8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벌써 우리가 3차 양성 교육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1월 달에 1차 2월 달에 2차. 지금 우리 박민수 위원님이 2차 네. 교육 받고 계시잖아요. 이제 벌써 이제 3차 교육이 공지가 떴어요. 참 대단합니다. 매 주차마다 지금 뭐한 13명, 15명씩 이렇게 지금 수강생들이 생기고 있고 우리 예비 전문 위원님들이 계속 생기고 있고 굉장히 정책 자금에 대해서 니즈가 많아요. 많아서 많은 분들이 지금 공부를 하고 열정을 가지고 배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시간 만에 배우는 정책자금 엑기스 특강. 이게 정책자금 특급 노하우 6가지 대방출해주는 6가지 노하우만으로 월 1,000만 원 버는 비결을 알려드리는 엑기스 특강입니다. 자, 우리 박민수 위원님도 이 엑기스 특강 듣고 네, 제가 오셨다는 소문이 들어봤습니다. 있던데 네. 어땠나요?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예. 일단 정치자금에 관심이 많았는데, 네네. 좀 많은 걸 배웠다. 내가 이거 듣고 뭔가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느낌이 팍 왔고요. 하지만 이거보다 더큰 세계를 알고 싶다. 이런 마음에 정신미를 찾았고, 네, 지금 교육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역시. 지금 보니까 굉장히 열심히 하려고 하시고 계시고, 의지도 굉장히 강한데, 하여튼 제가 그 의지만큼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니드 해드리고 안내해드리고 노하우를 전수해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시면 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업 R&D 지도사 및 실무자가 이제 어떤 일을 하는 건지 이제 안내해드릴게요. 실무자는 어쨌든 이제 우리가 각 기업에서 R&D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는 이제 그 정도 교육 과정이고 R&D 지도사는 실제로 기업에 취업을 해서 R&D 전문가로 활동하고 아니면 뭐 컨설팅 창업을 할 수도 있고 강사 활동을 할수 있고 유관기관 이촉돼서 그쪽에서 활동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세무사, 회계사, 변리사, 행정사, 보험설계사, 경영지도사 이런 분들의 R&D 역량 강화를 시킬 수 있는 이런 그 교육인데. 실제로 우리 협회에는 변리사, 회계사, 의사, 박사, 경영지도사, 보험설계사, 행정사, 세무사 뭐그 사짜 들어가시는 모든 분들이 이미 우리 협회 교육을 이수하시고 활동 중에 계십니다.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뭐 질문을 할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우리 솔루션 전문위원단 방에 질문을 한번 탁 던지잖아요. 바로 답이 나옵니다. 바로. 대단합니다. 아주. 잘 배우시면 그런 일들이 다 해결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오늘의 마지막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빠바밤. 자, 금주의 브레인 샤워. 오늘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아, 브레인 샤워. 왜, 브레인 샤워 제목이 왜 브레인 샤워인지 아십니까? 머리를 써야 되는 그런 우리 뇌를 샤워를 시간이다. 한번 샥 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받아들이라는 뜻에서 브레인 샤워입니다. 뇌세척. 바로 우리 별풍당당님 답 나옵니다. 뇌세척. 자, 잘 들어보세요. 한 궁수가 두 제자와 함께 활을 쏘러 숲에 갔습니다. 두 제자가 관역을 향해 활을 쏘려 할때 갑자기 스승이 그들을 중단시켰습니다. 왜 중단시켰을까요? 어렵죠? 네, 다음 장에 나옵니다. 지금 무엇을 보았는지 설명해 보아라. 첫 번째 제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에 떠 있는 구름과 참나무, 소나무, 밤나무가 보입니다. 또 관역과 나뭇가지도 보입니다. 첫 번째 제자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스승이 말했습니다. 너는 오늘 활을 쏠 준비가 되지 않았구나. 두 번째 제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관역 중앙에 있는 점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스승이 대답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화살을 쏘아도 좋다. 하고 두 번째 제자한테 허락을 합니다. 뭔가 느낌이 오시나요? 하고 있는 일에 온 정신을 집중하세요. 당신의 에너지가 성공을 향해 화살처럼 팍팍 꽂힐 겁니다. 아시겠죠? 예. 오늘의 브레인 샤워였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우리 팬님들,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님들, 그리고 앞으로 저와 인연을 맺을 모든 분들, 하시는 일들 다잘 되시고, 다음 주한 주도 잘 해나가시라는 의미에서 벌써 별풍선 바박 쏴주시는데, 잘 되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온 우주의 기를 모아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박수까지 쳐주시는 우리